박준 원래 이 목포 나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소년 씨가 그냥 나오면 죽여 이러니까 박준 씨는 이렇게 막 인파이팅은 약한 사람, 아웃복싱을 하는 스타일인데 목포 가서 인파이팅 했다가 팔다리 잘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렇죠. 끝나는 거지 네, 이제. 끝나는 거죠. 진도로 도망을 잤는데 이제 야 박지원이 목포에서 거의 먹고 자는 사람이 그 외지인 소년 무서워서 목포 못 나가냐 이제 쪽팔린 거지. 정신 치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렇지. 진도조차도 그러니까. 뭐냐 저거. 야 진도가 뭐 목포의 딸 똑같 딸가지야? 뭐 이런. 목포에서 예. 컸거든 태어난 진도지. 그냥 이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가오가 상당히 이제 죽으니까 목포 또 나가는 것처럼 또 위장 쇼를 해요. 근데 아, 이미 위장조다. 사무실을 진도에다 개설했어. 진도에다 개설했다고? 네, 진도에다 개설했어요. 쇼하는 거예요, 쇼. 아, 사무실은 진도에다 해놓고 네. 목포는 절대 못 나갑니다. 아 근데 본인이 SNS에 뭐 그렇게 썼어. 유달산 자락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달산 자락에 집을 지어놓고 짓고 여생을 마치겠다. 허허. 그래갖고 전화가 간 거예요. 여생을 마치겠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두 달 전에 진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또 갑자기 유달산 얘기가 나옵니까? 예. 아, 근데 또 바로 또 말을 뒤집긴 네. 뒤집었어. 근데 그 기자가 그러니까. 통화를 했을 때는 네. 또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인정을 했다. 아,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지역구가.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씨가 내가 아웃복서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젊은 정치로 기억할 때 이런 스타일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말장난이죠. 네. 목포 진도 데리고 놀잖아, 이거. 이런 사람 심판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비전이 있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또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여생을 목포에 보내고 싶어? 그럼 목포에 출마하고 야, 목포 좀 자신 없으니까 진도로 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 그럼 이런 건가? 유달산에다 집은 짓고 출마는 진도로 하나? 네? 뭐 가까우니까 사는 건 여의도에 살고 근데 아.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는 전남 지역 전체를 대선구제 가가지고 8명 한꺼번에 뽑아버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원하고 지금 그거를 아까 그 늙은 까마귀 때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짱 같은 경우는 목포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어요. 아, 나와달라는 거죠. 나와달라? 나와달라. 나오면 땡큐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도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박지원이 나오면 본인 출마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 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지원이 나왔어. 근데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당연하죠. 그럼 이제 손혜원 의원 자동 출마가 되는 거예요. 강제 출마. 그렇지. 자동 출마가 아니라 이제 강제 출마가 된다. 그리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 저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박지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핵분열을 일으킬 거다. 아. 창조적 핵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근데 지금 문제는 박지원은 만약에 이제 송영길 라인들은 쫓겨난다고 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쫓겨나게 돼 있는데 그 20명 플러스 알파가. 예. 그럼 송영길 쪽으로 옵니까 박지원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지원은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은 송영길 날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80대 노인을 또 공천한다고요? 목포에다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민주당은. 아니 혁신이가 뭐야 그 혁신이가. 이달 사람 다 쫓아내고 노인을 거의 목포 어쨌든. 아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뭐 박지원 씨뿐만 아니라 진도에 공천하고 네. 박지원을 혁신이가. 와. 정동영 그러니까. 뭐 천정배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렇지. 그 혁신이가 아니지. 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시스템 공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경선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은 과연 어디에 출마를 할까요? 1. 목포 2. 진도 여러분 자 보시면서 바로바로 여기에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지금 답을 달아주세요. 실시간 채팅방에서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목포가 아니라 진도로 갈 거다. 목포로 갈 거다. 아니, 목포로 나와달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과연 여론조사에서는 좌왕이 이기냐 우왕이 이기냐 누가 이길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저는 재밌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재밌는 맞습니다. 현상을 제가 하나 본 게 추미애 전 장관이 촛불 집회를 나갔어요. 그렇죠. 예, 이건 상당히 독특한 행보인 건 지금 맞아. 그런데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연설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예. 메시지를 던지나.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여의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금기어다. 근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렇지. 그러면서 구호를 외쳤어. 그 시민들하고 뭐 윤석열 물러가라. 그렇지. 그러면은 여의도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맞아요. 난 여의도 정치 안 하겠다. 난 이런 정치 안 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워딩이 촛불지성입니다. 그렇죠. 촛불지성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민주당이 촛불지성을 못 다루고 있다. 원래 촛불지성을 배신했다까지 얘기했어. 배신했다가. 촛불을 배신했다 민주당이.
그러면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건 이미 언급을 했어요. 출마하시겠다. 그렇죠.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저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를 계속 해버리면 솔직히 민주당에서 부담이 되죠. 공천을 하기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용산이라든지 광산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시원하게 한번 선두의 장수가 돼가지고 막 싸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저러면 안 되지.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니까 적당히 민주당에서 너무 부담 안 되도록 행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니, 본인이 머릿속에 민주당 공천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공천 일치하네. 생각하면 저렇게. 좌우가 일치.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세판 짜겠다는 얘기예요. 네. 세판을 짜겠다. 본인이 짜든 세판 짜지만 합류하든 어쨌든 민주당 그쪽하고는 이미 결별됐다고 말해요. 언어 수위가 넘어섰어요. 아, 아니 거기다가 지금 월요일날 송영길 대표가 우리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그거 다 보셨죠? 네, 보셨죠. 거기서 아, 의미심장한 얘기를 몇 번 하잖아. 네. 해설 좀 해주시죠. 그러면. 어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대특종인데 네.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은 특종을 잡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시더라고. 아니 그래서 난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받아줘야지죠. 아니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게 이게 이제 본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번째는 뭐냐 민주당은 이번에 위성정당 창당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물론 선거법이 개정 안 된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개정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고. 높다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 성지대로에 나오셔서 단언을 하더라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안 한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이게 무주공산이 된다는 거야, 지금. 민주당 목세 비례대표가 무주공산이 되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판단하기에는 안 한다. 고로 개혁신당 창당은 필연적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위성정당을 이번에 안 만들면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어요. 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그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럼 20석이에요. 비례만. 그렇죠. 당 민주당 계열로 가져온 비례가 20석에다가 정의당이 4석인가요? 비례? 한 4, 5석 정도 가져갔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가 하나였죠. 예. 총 6석이었는데 그럼 5개. 그럼 25개 정도의 진보 민주 비례 의석이 붕 뜬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 상황은 예. 민주당에서 만약에 위성정당을 창당을 안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말씀대로 개혁신당을 창당하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줄 수는 없잖아 국민의. 필연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어요. 필연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 한. 아무리 민주당이 개혁적인 어떤 행보를 보인다고 해도 신당 창당의 동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사실은 뭐 나름대로 그 약진을 갖다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좀 계속 헛발질을 해줘야 되겠지만 약진을 안 하더라도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민주당이 하기 달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지금 선거 제도의 맹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개정된다고 봅니다. 예. 개정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 중대선거구제하고 예.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되는 그 과정에서 소수 정당들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 그 까마득들이. 그렇죠. 이걸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요 그것까지 나는 먹어가지고는 소수 정당 지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중대선거구제하고 바꿔먹는 거지, 이거를. 그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는 그 제도상의 맹점을 가지고 신당창당 얘기를 한 거고, 본인하고 지금 돈봉 뒤신 명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모르고 얘기한 거잖아요. 오는 상황 볼 때는 송영길 일판 쫓겨나게 되는 구조거든, 당에서 이거. 아.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무슨, 뭐, 위성정당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완전히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중대선거구제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선거구제가 이미 확정이 돼야 돼요. 선거법도 확정이 돼야 될 시기를 넘겼어. 그런데 아직까지 합의는커녕 논의도 조차 못하고 있어. 근데 원래 선거법이라는 거냐? 원래 네. 마지막에 됩니다. 네. 다 해놓고 마지막 연말이나 네. 가야 네. 이게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선거법 변수는 어쨌건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저는 이제 이 세 분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변희재 예.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면 민주당 공천 안 받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 예.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어차피 안 돼요. 예.
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 복당에 총선 전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자, 본인은 복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혁신이 안 오는 이제 복당이고 뭐고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넌 영원히 오지 마라. 너 감옥 가라는 얘기인데 이거. 감옥 가라까지야 좀. 그럼 예.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추미애 송영길은 신당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일로 들어온다고 목표에 출마를 하게 되면 손혜원 의원도 출마를 해야 돼. 근데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다. 딱 눌러주면은 손혜원 의원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혜원 의원은 어떻게 출마를 할 거냐?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신당으로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는 박지원 목포보다는 우리가 어제 근장을 했을 때 박지원 진도 김홍원 목포 카드. 그런 카드도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더러운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해선 안 되는 짓을 할까 해서. 김홍원 복당도 사실 그런 게 없는 두고 있는 거지.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딱 스타일을 보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버튼은 눌러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것이죠. 이거는 박지원 진도 김홍원 목포면요. 그 주민들 목숨 걸어야 돼요. 자, 저거 심각. 거기 만약에 박지원 김홍원 당선되면요. 목포가 사실 김대중 당선시키느라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피해 입은 거거든. 그렇죠. 큰 희생을 했죠. 그만큼 또 피해 입어야 돼요, 이거는. 그 대를 이어서 그때 내가 김홍걸 아니 지금 나온 게 김홍걸이고 그렇죠. 둘째가 김홍업이 무한시한 나왔을 때 무한시한의 그 40대 50대가 대를 이어 충성을 하면 난리가 났었거든. 그걸 무한시한도 아니 목포에 사겠다 그러면 그건 큰 난리지. 예. 자, 오늘도 이렇게 화끈하게 이야기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그 물밑의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드글드글 끓고 있는 물처럼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욕망과 또 국민들의 분노 이게 어떻게 그 다음 이 정치 일정을 정하게 될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좌충우돌이 안내자가 돼서 좌와 우의 그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방송 하드코어다. 하드코어가 아니고요. 하드코어. 하드코어. 피가 흘러. 막 쓰러. 하드코어는 아주 불량 그거. 피가 흘러요. 하드코어는 막 생생날. 네, 생날. 예. 무슨 뭐 정치적 고려 없이 그대로 정보를 드린다 상황. 예, 맞습니다. 변희재, 최강욱 그리고 김성수의 좌충우돌 올라갑니다.